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267mm, 하이트는 180mm, 레솔루션은 100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CMY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레이어스 패널을 열고 도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 아이콘을 해제하여 격자 도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격자 도형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픽셀스로 붙여놓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W와 H가 각각 100%인지 확인하고 엔터를 눌러 장착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잠금 아이콘을 눌러서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 이미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서 배경.jpg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레이어의 위치를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1 레이어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머지 레이어스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고 도형 레이어의 아이콘을 보이게 합니다. 작업창에 테두리 문양과 기준선을 함께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서 각각 W와 H가 100%인지 확인하고 엔터를 눌러서 정착시킵니다. 이름을 테두리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다시 제목 문양과 기준선을 선택하고 복사한 후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눌러서 정착시킨 후 이름을 좌측 문양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즐과 기준선을 선택하고 복사하여 붙여놓은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이름을 퍼즐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인물.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인물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이 끝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레이어 1 레이어가 선택되는 상태에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트를 클릭하여 흑백 이미지로 변환하겠습니다. 필터 텍스처 그레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레인 메뉴 대화 상자에서 인텐시티는 54, 콘트라스트는 28, 그레인 타입은 스펙클로 선택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썸네일 이미지를 컨트롤을 누른 채 선택하여 이미지를 선택된 모양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후 엔터를 눌러 장착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인물로 변경하고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꾸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 흰색이 사라지고 배경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처리한 후 그라디언트를 클릭하고 아래쪽을 살짝 클릭하여 아랫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문양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문양.jpg를 불러옵니다. 매직 완두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를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흰 바탕을 클릭해서 먼저 배경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I를 선택해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문양을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플립 버티컬 메뉴로 반대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좌측 문양으로 측 문양 2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색을 C40, M60, Y100, M3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후 좌측 문양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Lock Transparency Pixels를 설정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지정된 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다음으로 엠블렘을 합성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해서 엠블렘.jpg를 불러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디자인 원고에 제시된 대로 적당한 크기로 설정하여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엠블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효과를 적용하기에 이미지 모드에서
RGB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존 플래턴을 선택하고 매직 원드 툴을 클릭하겠습니다. 톨러런스를 약 50으로 설정하고 문자 영역에서 문자만 따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Shift를 누른 채 문자 영역만 선택을 하면 문자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문자 영역이 선택이 되면 Ctrl J를 눌러 문자만 하나하나 복사하고 레이어 눈을 잠시 꺼두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엠블럼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휴 세츄에이션 대화 상자에서 아래의 컬러라이즈를 먼저 클릭하고 휴는 50, 세츄레이션은 70으로 조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색상은 비슷해졌지만 아직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색깔과 밝기가 되도록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레벨스를 클릭해서 적당한 색깔이 나오도록 조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비슷한 색상과 밝기가 나오면 OK 버튼을 클릭해서 맞춥니다. 필터, 텍스처, 텍스처라이저 버튼을 클릭하고 스케일링은 50에서 80% 정도, 릴리프는 2, 3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텍스처는 캔버스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모드에서 CMYK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엠블렘 레이어의 핀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엽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5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C는 3, M17, Y98, K0으로 설정하고 다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합니다. 아우터 글로우에서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28, 컬러는 G40, N60, Y100, K3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는 15%, 사이즈는 20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은은한 배경의 그림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의 눈을 켠 후 필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글자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글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Bevel and Emboss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Emboss, 테크닉은 스무스, 뎁스는 100%, 사이즈는 5픽셀로 설정한 후 마지막 섀도우 모드에서 오페시티를 55 정도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퍼즐을 합성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퍼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40에서 50% 정도, 디스턴스는 10픽셀, 사이즈도 10픽셀, 스프레드는 0%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퍼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필 0%로 설정하여 색을 없애줍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떨어져 나온 퍼즐 하나만 선택해서 무브 툴로 적당한 위치로 이동해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고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위치를 퍼즐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퍼즐 레이어와 방금 만든 새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머지 레이어스로 합쳐줍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합치는 이유는 레이어 스타일을 없애서 특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Add Layer Mask를 선택하고 브러시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브러시의 하드니스는 0%로 설정하고 브러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퍼즐의 외곽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이때 색상은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배경이 자연스럽게 지워지면 다음으로 문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필 100%로 설정하고 이펙트의 눈을 떠서 효과를 사라지게 합니다. 락 트랜스페런스 픽셀스를 선택하고 전경색을 C40, M60, Y100, K3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서 색을 채웁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제목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운데 정렬, 적당한 폰트로 입력하고 윈도우 캐릭터 패널에서 적당한 크기, 자간 등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디자인 원고에 제시된 모든 텍스트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시험 관계상 미리 작업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텍스트 작업이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켜고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로 전환하고 이때 돈 플래턴 버튼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메뉴를 선택해서 포맷은 JPG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JPG 파일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